하드쿨룸은 인터라켄 동역과 서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드쿨룸의 전망대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 왼쪽으로는 브리엔츤 호수, 오른쪽으로는 툰호수, 그리고 그 중심엔 융프라우의 관문 인터라켄이 보이며 시야 정면으로는 4000m급의 용봉들이 둘러싸여 있는 환상적인 광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스위스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물론 저처럼 풍수기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위스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드쿨룸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가파른 철로 위에 푸니쿨라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네, 이제 소가 있는데 원앙 소리가 납니다. 지금 유람선을 탔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맑습니다. 물이 민트색으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물이 녹아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네요. 오전까지 날씨가 흐렸는데 지금은 너무 날씨가 청아합니다. From the office on board, we wish you a pleasant journey. 마을이 정말로 예쁩니다. 스위스는 말이죠. 골목골목골목에 어느 곳을 다녀도 담배꽁초 하나로 휴지 조각 하나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버찌가 꽤 열었어요. 한번 따먹어 봤더니요. 엄청 큽니다. 마을이 정말로 아담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희한한 게 이렇게 부작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매달아 놨어요. 어떤 나쁜 사악한 기운을 쫓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 여기도 느트나무 밑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이 마을의 안녕과 우병장수를 기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들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는 않아요. 오전에는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휴일이라서 그런지 길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스위스 미젤발트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인터라켄의 인근 호수 마을인 사랑의 불씨죠. 산령지입니다. 제가 지금 마을을 손받고 지금 돌아보는데요. 마을이 정말로 영화 속에 그림과 같습니다.